연대 책임이 제일 X 같은 말이에요. 군대에서 연대 책임이 제일 X 같은 말이에요. 진짜 1위. 난 진짜 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진짜 이거 여러분들이랑 좀 다를 수 있는데 일광건조보다 X 같은 게 연대 책임이야. 만약에 앞에 주말이 붙는다? 그럼 모르겠어. 그러면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일요일 날에 행정보고관 당직사관에 주말 일광건조를 한다? 아, 일광건조가 뭐냐면은 우리가 군인이야. 딱 이제 막 존 열심히 일해. 막 어? 야, 아직 가가지고 막 존 이렇게 해가지고 자 준비! 쏴! 빵! 하면서 자 주특기! 자, 자 구폭탄! 아, 무슨 구폭탄! 그래서 장약 파레스! 장약 파레스! 하면서 이런 주특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군대는. 군대에서 90%는 이러고 아... 그러면 이제 앞에서 저 중사님이, 중사나 하사가 뭐라 그래. 야, 오면 너 임마 주머니 손 빼 임마. 아... 이 사존심. 이러고 있으면은 이제 하사님이 이렇게 나가지고 자, 야, 야, 오늘 저기 뭐야 배수로 깔아 가자. 그놈의 배수로는 씨 까도 맨날 씨. 이 새끼는 배수로 내가 봤을 때 이거 흙을 만들어내. 배수로는 맨날 막혀있어 씨. 그거 가가지고 배수로 흙 삽질해. 군대 가서 삽질한다는 게 진짜 구라가 아니야. 진짜 주특기 얼마 안 해요. 솔직히 말해서 마대 날라가지고 뭐 산 만들고 어디 저기 뭐야 때 작업이라 그래가지고 풀 자라 있는데 그 겉에 거 파가지고 우리 부대에다가 잔디 이렇게 깔고 약간 이런 거 하는 거야. 리얼이야. 그리고 제일 불쌍한 애들은 뭐 하는 줄 알아요? 눈 잘못 찍히면은 편할 수도 있는데 그냥 하루 내내 씨 이것도 안 돼. 이거 한 40년 됐어. 얘가 나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만질 때도 두 손으로 만져야 돼. 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그럼 이제 아이씨 내려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또 기름칠 존나고 또 이래가지고 다시 또 업어가지고 당당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러면서 이거를 21개월 동안 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서 앉으면 쯔쯔가무시 걸리고 병 같은 거라니까. 예초병들은 그나마 다행이야. 어? 작업병들 저기 사통관님이나 저기 부소대장님들한테 찍힌 애들 찍혔다는 게 그 안 좋게 찍힌 게 아니라 너무 좋게 찍힌 거야. 이제 예를 들어서 야 준서가 가자 하고 사통관님을 데리고 가. 그러면은 걔 이제 아 네 하면서 이제 가가지고 이거 용접하는데 용접하는 불빛을 많이 보면 안 돼서 원래 이걸 쓰고 해야 돼요. 근데 있었어. 근데 없어진 건 아니야. 저기 뭐야 창고 가면 한 4년 있다 발견돼요. 어차피 나 전역하고 나와서. 근데 어제 못 써. 그러면 이제 가가지고 이제 눈이 이러고 뜨고 이러고 보고서 타타타타타 타타타타 이러면 좀 제대로 안 돼. 그러면 이제 좀 이따 부소대장님 와서 너 씨 용접 이따위로 할 거야? 하기 싫어?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말해 이 새끼야. 니 같은 말할 수 있겠냐 이 개새야. 그거 어떻게 말해. 하기 싫은데 그럼 당연히 하기 싫지. 이러고 곁눈질로 타타타타타 타타타타타 막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해야 돼. 그러면 다음날에 눈이 씨 빨개져. 이건데 흰자가 빨개 빨자대. 이러면서 이제 사통관님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에 이제 꿀 빨고 얘가 이런 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이게 꿀 아니야. 절대 꿀 아니야. 나는 예초병들이고 작업병들이고 절대 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그거 잘못하면 실명하는데? 그걸 신경이나 쓰겠어. 병사들을 저기 뭐야 국민이 아니라 노예로 하는데? 군대는 마인드 자체가 병사들을 그냥 노예로 안다니까? 그게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신교대에서부터 나와요. 밥을 남겨 맛이 없어. 씨X맛 없어. 근데 그게 수사병들 잘못이 아니야. 어? 그냥 원재료를 씨X 같은 거 가져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막 밥을 해서 맛이 없어서 남겨. 남기면 국민들 세금을 남겨! 막 이러면서 존 억지로 먹이진 않는데 국민들이 주신 세금으로 만든 일용한 양식이기 때문에 감사히 먹겠습니다. 그거 다 내 돈이야 이 개X야. 노예로 아니까는 노예들이 국민들이 내주는 세금으로 밥을 해주는데 니네가 남겨?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게 다 내 돈인데 오히려 이게 내 돈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나를 이렇게 먹이는 걸로 생각하면 억장 와르르 멘션이다 진짜. 어? 리얼이야. 아무튼 그래가지고 내가 무슨 얘기하려고 그랬을까요? 내가 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군대, 아, 일광건조, 일광건조가 뭔지 알려준다 그래, 진짜. 일광건조 얘기하고 있는데 왜 추사병까지 갔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에 딱 일어나. 이런 6시, 6시도 아니야. 이등병들은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5시 56분에 일어나줘요. 이거는 진짜 겪어본 사람들만 알아. 6시가 안 됐는데도 5시 56분 되면은 이러고 있다가 그 깨는 것도 있잖아. 우리 원래 집에서는. 정신 깼어. 이런 씨, 근신은 잘 보이지도 않아. 원신 이렇게 봐야 돼. 원신은 이렇게 봐야 돼. 원래 6시에 깨야 되면은 5시쯤 이렇게 깨잖아요. 근데 군대에서는 이등병들 어떻게 깨는 줄 알아? 이러고 자고 있다가 그 컴퓨터 누가 부팅하는 것 마냥 컴퓨터 SSD야 심지어. 이러고 자고 있다가 하면서 딱 깨면은 옆에 가리고 자고 있다가 조금 다 5초 있다가
하면서 똑같이 깨. 어! 그래서 야 일어나! 야 일어나! 해가지고 이제 그 5시 56분부터 6시까지 혼자서 생각해요. 나를 이제 푸념을 해 계속. 아이씨 내가 여기 왜 있지? 아이씨 엄마가 이제 밥 먹으라고 이제 부를 때가 됐는데 내가 왜 여기 있지? 빠빠빠빠빠빠빠 이제 울려! 그러면 아! 일어나가지고 씨 그 이거 이불 개고 막 X해야 돼. 내 이제 집에서는 이불도 한번 안 깼는데 씨 거기서는 매일 개야 돼요. 그 막 개가지고 딱딱딱딱딱 해서 딱딱 놓고서 씨 베개도 싹 해가지고 싹 눌러야 돼 또 심지어 베개 그냥 얼굴 이거 뒤통수 자국 그대로 있는 대로 있으면은 얼굴에 그대로 부엌 자국이 그대로 나요. 그것도 싹 펴가지고 씨 칼각으로 각 잡아가지고 딱 놔야 돼. 아무튼 그런 식으로 딱 해고서 이제 일과 존나고 막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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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존나해가지고 간신히 이제 주말이 됐어. 이제 토요일이야. 토요일이 돼가지고 와 하면서 심지어 나는 나 이등병 때는 이등병들은 침상대기 했었어야 됐어. 토요일 날에 침상대기가 뭔 줄 알아? 토요일이라서 나 쉬어야 되는데 그 이등병들은 누워서 쉬지를 못해. 그냥 이러고 앉아있었어야 됐어요. 진짜로 침상에만 있으라고. 그리고 웃긴 게 뭔지 알아? 이등병들은 자기들끼리 PX도 못 갔어. 라닝도 못 먹었어요. PX를 갈 수 있었는데 PX는 이제 선임들이 데려가는 거고 데려가면 뭐 살 수 있는 줄 알아? 코카콜라 하나 사 먹게 줬어. 근데 있잖아 군대가 제일 X같은 게 뭔지 아세요? 그게 고마워. 아니 야! 야 코카콜라 먹는 게 당연한데 그게 거기서 고마워. 아니 씨 이게 점점 노예화가 되는 거라니까 진짜로? 이게 코카콜라 먹으면서 진심으로 내 선임한테 감사합니다. 엉망이 두 개지요. 이런 거 보여주고 진짜 내 돈으로 사 먹는데도 고마워. 일단 와가지고 침상대기 딱 해. 근데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 왜냐면은 일단 일과를 안 하고 일단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질 않아요. 왜냐면은 나 일병 때 이때는 그때 별그대가 대박을 터져가지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11시마다 그 별그대 재방송하느라고 애들이 싸지방도 안 갔어 선임들이. 왜냐면은 원래 10시부터 11시까지 드라마가 하는데 그때 못 보잖아. 그 연등 안 하면 못 본단 말이야. 그래서 선임들이 재방송 보는 것 때문에 연등 안 해줬어 우리도 거의. 밖으로 안 나왔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후임들은 너무 편한 거야. 아 진짜 막 3주 동안 힘들게 이랬어. 그래가지고 이제 주말에 이제 드디어 힘들다 하면서 딱 쉬고 있는데 그것도 시간도 애매해. 이제 좀 놀러 갈까? 이제 좀 탁구 치러 갈까? 이제 좀 PX 갈까? 할 때쯤에 한 1시 반 점심 먹고 와서 얼마 안 돼가지고 1시 반쯤에 그 X같은 툭툭 소리 있어요. 그 3포대 행정반에서 전파합니다. 우리 주말에 우리 병사들이 이렇게 쉬고만 있으면 안 돼. 여기 일광건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은 일광건조가 뭐냐면은 내 자리에 있는 그 침대 있지? 침대 매트릭스가 있어. 침대 매트릭스가 걔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게 매트릭스잖아. 그러면은 이러면서 접히는 거 있어요. 딱 이거야. 하나 둘 셋 네 개인가? 세 개인가 네 개로 접히는 매트릭스. 그걸 이렇게 들어. 그걸 딱 들어가지고 이렇게 딱 펼쳐줘. 이렇게 지그재그로 펼쳐줘. 그 위에다가 모포를 뒤집어 씌워. 그 위에다가 베개를 놔. 일광건조라 그래가지고 이제 햇빛에다가 침낭이나 이런 것들을 햇빛에다 말려가지고 그 병충해를 잡는 거야. 근데 같은 거 뭔지 아세요? 그거 일광건조 하고 나자 그 바깥에다 해. 그러면은 그 이거 보도블록 작업 돼 있는 데다가 매트릭스 이렇게 하잖아. 일단 팩트로 매트릭스가 일단 그 일광건조가 안 돼. 왜냐면 씨 그 위에다가 어차피 모포를 깔기 때문에 일단 매트릭스에는 벌레들이 오히려 더 많아요. 이제 그거 다 하고 나서 이제 다 그냥 갖고 와서 그 이제 매트릭스 다시 깔고 모포 다시 이렇게 그 매트릭스 위에다가 모포를 이렇게 덮거든. 그거 딱 덮으면은 거기에 위에서 거미 기어다녀요. 아니 그거 왜냐면은 그 옆에 풀숲에서 모포가 초록색이니까 거미들이 다 글로 들어와. 병충해 잡겠다고 일광건조 하면은 오히려 더 큰 벌레들이 약육 강식 거기 벌레들이 많으니까 애들 시체 잡아먹으려고 더 큰 벌레들이 와요. 메뚜기 여치 같은 새끼들 존나 많아. 그리고 여치가 있잖아 잡으면은 그 이렇게 띄어놓잖아. 그럼 띄어놓으면 지 다리를 하나 놓고 가요. 그 존나 같아. 그렇지 볼 때마다 여치 다리가 거짓말 안 하고 이쑤시개만 해. 아니 뭐 은혜야 뭐야 은혜를 갚는 거야 뭐야 제비요 은혜 갚은 여친 거지.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하고서 그리고 이제 일광건조 싹 하고서 주말에 자고 일어나잖아. 아침에 여치가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그 복도에 여치가 4천마리가 뒤져있어.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어디서 그렇게 태어나나 몰라 이놈 새끼들. 내가 진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거 만약에 유튜브 영상 올라가잖아요? 그럼 유튜브 댓글에 아마 또 이거 올라있을 거야. 이 새끼는 군대 갔다 온 거는 맞나요? 한 사람이 군 생활하면서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을 리가 없는데 존 지어내는 듯. 저 군대 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이 사람 좀 오바가 심한 듯. 진짜 개 X야! 이런 씨 내가 진짜 구라를 치는 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나를 당신과 동일 선상에 두지 마. 난 미친 새끼야. 저는 애초에 삶을 재밌게 살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의 군생활과 내 군생활을 동일 선상에 두려고 하지 말라고. 당신이 나처럼 뭐 MC를 봐 뭐를 봐. 아, 진짜 리얼이야.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일광건조는 아무튼 그런 겁니다. 얘기가 갑자기 저기 이상하게 갔는데